성범죄 이야기, 이중잣대 때 불붙은 리얼돌 수입 논란입니다. 여성 신체와 정말 비슷한 인형, 우리가 이걸 리얼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원이 이 부분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해서 수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찬반 논란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한 환경미화원이 이 리얼돌이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남긴 글이 또 화제가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얼돌이 옷을 입히지 않은 형태로만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놀라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된 글을 보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환경미화원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물품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상자에서 가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유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자를 열어보셨나 봐요. 네. 열어봤더니 리얼돌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보여서 딱 잡아당겼더니 이제 참수당한 머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이제 리얼돌이라고 부르는 이 리얼이 실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인데 말 그대로 머리카락 잡았는데 이제 목이 잘린 머리가 끌려나왔다. 이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랐죠. 처음에 이게 그 토막살인 당한 시체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매 시 버릴 것을 고민하고 버려라. 살 때부터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 좀 고민하고 살아 이런 근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웃어넘기기도 뭐한 것이 환경미화원이 발견해도 이제 놀랐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신체의 일부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좀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참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돌 수입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폐기할 때도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태국 방콕 해변에서 하의가 벗겨진 그러니까 상의는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발견됐으면 보통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성범죄 피해자가 살해당한 상태로 방치됐나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관세청은 이제 지난 연말 리얼돌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이제 고대를 모방하고 있다거나 미성년자 형상을 하고 있는 건 금지한다 이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관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입 통관 지침까지 개정해서 허용하게 된 데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부터 허용한 것은 아니고요.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사실은 이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얼돌을 수입한 업체들에서 잇따라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패소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관세법에 근거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수입, 수출입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패소할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리얼돌이 굉장히 지금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막는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판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법원 판결 그리고 여가부 입장 등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은 통관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미성년의 형상을 한 전신형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아무리 성인의 어떤 자기 성적 결정권과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과 관련된 것은 안 된다라는 우려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변호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형상을 한 건 안 된다 하는데 참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길이 얼굴, 무게 등을 감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미 지금 통용되고 있는 리얼들의 길이가 신장 160cm 이하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미성년자라는 이 길이를 몇 cm로 정하느냐. 그렇죠.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아동이냐 청소년이냐의 이거의 기준은 또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동형 얼굴이다, 청소년이다라고 그렇죠.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는 지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통과 수입해준 것부터 다시 검토하라라는 입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성년 리얼돌 말고도 이제 리얼돌 수입이 여성 인권 침해 문제로도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성범죄를 확대할 수 있다,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들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다,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런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맥락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성인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 이미 다 판매되고 있지 않느냐, 리얼돌도 사실은 그런 거에 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을 볼 때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한때 조금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경품처럼 내놓는 게임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몇백 원 주고 예를 들면 뭐 다트를 꽂으면 네. 뭐 몇 개 이상 맞추면 그걸 쌓아가지고 오면 강아지를 주겠다. 근데 이거 학부모들이 너무 반발해서 네.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개념, 내가 돌봐야 될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거 게임으로 딴 상품이야 라고 그렇죠. 인식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리얼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돌을 집에 전시해놓고 패션 디자이너처럼 옷을 입히겠다고 구매하는 남성들이 있을까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용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이게 상업화된 시스템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적인 추세를 봤을 때 남성 리얼돌보다는 여성 리얼돌이 수입되거나 판매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또는 성인들이라도 이런 문화에 계속 노출됐을 경우에 여성과 이 리얼돌을 동일시하고 대상화하는 거, 상품화하는 문화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제가 말한 촉진이라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내릴 때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라든가 리얼돌이 말 그대로 사람인가 아닌가, 음란물인가 아니라, 특히 이제 음란물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법원에서 까다롭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판결들이 쌓여서 아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허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이제 리얼돌 수입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과거부터 이제 뜨거운 논란의 감자가 되었었죠. 리얼돌 체험반 논란도 다시 또 재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 조문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법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 리얼돌 체험방은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이자 풍속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영업 자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에서 실제로 영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건축법 위반으로 이것을 이제 문제 삼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임시방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리얼돌을 수입을 허용을 해주냐 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국내에서 이것을 그럼 생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사각지대라는 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생산하지 왜 이 법원 판결까지 소송까지 가면서 수입하냐, 해외에 이미 이런 사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뭐 중국 제품은 더 싸다 차라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국내에서의 생산 판매 문제도 남아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리얼돌 체험방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며 이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리얼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단속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부터 법적인 논의를 좀 충분히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해 주느냐,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경찰에서는 근거가 없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례도 많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 소송을 계속 수입하는 업체에서 내고 있잖아요. 해외 사례를 많이 참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회 판결이라든가 또 이 판결이 우리나라 문화에선 적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무래도 수입이 늘어나면 구입도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저 요즘 길 가다 보면은 이 샵들이 진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인 가게들이 원래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평론가님, 저희 아이도 이제
장난감을 사려면 또 준비물을 사려면 문방구 우리 때는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아파트의 문방구가 무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무인 문방구에 가가지고 제품을 사고 뭐 엄마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해오거든요. 근데 이 무인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은 맞지만 무인 성인 용품점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신용카드 가지고 물건 사는데 아이스크림 사러 가거나 학용품 사러 가는 거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무인 성인 용품점에 간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성인용품점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걸렸을 경우에 본인의 책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무인용품점은 일단 들어갈 때도 제한이 없고요. 신용카드, 엄마 아빠 카드 사는 거 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렇게 무인 성인용품 업체가 이미 200개가 넘어섰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산업은 이미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은 역시나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제기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차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규제하고 단속한다고 해도 이 망을 피해서 이런 형태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규제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환경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청소년들에게 바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떤 하나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판매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거래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포노관님? 성인용품도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가 문제가 된 거죠. 약사법 위반인데요. 예를 들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라든가 시알리스정 이런 것을 무자격자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인용품점에 오는 성인들이 여러 가지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이 비아그라도 있는데 사가세요. 시알리스는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돈벌이 한 수단을 이용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가 일반 약품에 막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처방전이 없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복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무인용품점에서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같은데 이 무인용품점이나 성인용품점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 이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이 이렇게 찾는다.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연히 이거는 청소년 유해 물품들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업주가 이제 뭐 이런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시는데 업주가 청소년에게 이런 물품을 팔았다면은 이는 당연히 관련법 위반에 해당해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판매했을 경우고요. 무인용품점에 청소년들이 출입한 것, 이제 무인 성인용품점에 출입한 것 자체, 이 출입 자체를 막을 방법도 없거니와 그리고 뭐 들어갔다고 해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입 자체부터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출입 사실 다 일일이 뭐 무인용품점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용품점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청소년 출입이 되도록 방치할까? 업체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좀 입장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국회에서나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교육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근절되거나 지금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같이 성인용품에 어떤 무인 성품, 성인용품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에서는 분명히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왜 거듭 교육을 강조를 하냐면 네. 제가 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직접 접촉이 안 되니까요. 간접 방식의 인터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이 범죄 행위를 제가 절대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상당수가 처음으로 성인물을 접했을 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음란물을 본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 좀 두 사람이 약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델랑말랑한 사이였는데 성범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학생이 안 된다고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남학생이 원래 이러는 줄 알았다. 여자애들이 싫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워서 하는 의사표현인 줄 알았다.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모든 성교육은 잘못된 불법 성인 영상물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음란물 중에 일부는 폭행을 미화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경증이냐 뭐 아니냐는 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여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네요. 예, 없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좀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규제와 단속만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교육과 더불어서 사실 이런 성인용품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키는 건 어른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고 저는 국회에서 이거 빨리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국정감사장에서 리얼돌 등장해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 같은 걸로 가려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언론에서 다 이 사진만 실으면서 깜짝 놀라 난리가 났다라고 하지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후속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떤 성인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의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지 않은 차원에서 정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론가님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책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 무인용품점이잖아. 이런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반성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